어둡습니다. 어두운 시간에 왕복 8차로 도로를 갑니다. 블박차는 속도가 좀 빠른데요. 제한 속도가 얼마일까요? 가보겠습니다. 블박차 70, 80까지 올라갔네요. 네. 다른 차들도 비슷하게 달리네요. 와우! 예. 아이고, 애기도 조금, 아이고, 박았어? 아이고, 아이고. 예, 뭘까요? 예, 뭘까요? 자, 애기는, 다시 보기 전에요. 애기는요, 6살인데, 유아용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고,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매기는데, 애기들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에 살짝 좀 부딪혔어요. 네, 아주 크게 다친 건 아니고요. 아, 집에서 연고 발라줬답니다. 자, 지금 사건, 어떻습니까? 블박차에게 잘못이, 근데, 뭘까요? 아까 누워 있는 거요. 저 밤에 시커먼데, 저 뭘까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빠르게 볼까요? 빠르게. 저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쭉 가고 있는데, 가로등이 이제 여기 또 없네요. 이번 사고 블박차 잘못 있나요, 없나요? 투표 시작. 밤에 저렇게 뭔가 딱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 96%, 잘못 있다는 의견이 4%. 저기 누워있는 게 덩치가 큰 사람이다. 덩치가 큰 사람이 누워있는데 밟고 지나가면 죽었다. 그럼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투표 시작. 덩치 큰 사람이 거기 누워있어서, 네. 껌껌해서 안 보여갖고, 아이고, 밟고 지나갔다. 유죄다, 무죄다. 예, 유죄라는 의견이 10%, 무죄라는 의견이 90%. 저렇게 넓은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가, 누워있으면은 저거, 미리 보일까요? 만만치 않죠? 내가 진행하는 길에 저렇게 사람이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덩치 큰 사람이. 그러면, 무죄라는 의견도 90%, 유죄라는 게 10%예요. 무죄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 대비한다 그러면 만일에 내가 저런 사고로 사람을 역과해서 사망케 한다고 진짜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은 제한 속도를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다시 보시죠. 네. 자, 다시 보십니다. 다시. 뭘까요, 저게? 예. 이게요, 매트리스래, 매트리스. 매트리스가 왜 이렇게 돼 있죠? 아니, 매트리스가 왜 저렇게 돼 있는지? 다른 차가 밟고 지나갔나 보다. 아, 예, 침대 매트리스랍니다. 자, 요거요. 차량 중 낙하물로 인해서 넘어 지나갔는데요. 뭔지 몰랐어요. 경찰이 매트리스래요. 아, 일단 비상등 깜빡이 켜고 집에 와서, 혹시 하체 문제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쪽 괜찮았는데요. 이건 나중에 9월 22일 날 이미 센터에 예약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점검 받으려고 하신대요. 근데, 아니, 열하루나 지나서, 이거 그때 그런 거라 그러면 오해받지 않을까 싶은데, 아,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에서는, 아, 그거는, 아, 확인해보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런대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내가 밑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물론 가까운데 카센터 가서 좀 확인하면 되겠지만은, 21일 날 한꺼번에 좀 그거 점검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차 번호를 알면은 그차 번호 좀 알려주세요. 대문 접수하겠더니 그거 못 알려준대요. 그러면서 확인해서 망가졌으면은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그런데요. 제한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경찰에서는 이미 다른 차도 사고 난게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차는 파악했대요. 아기는 별도로 병원 가진 않고 여기가 약간 이제 긁혔는데요. 집에서 연고 발라줬고요. 그거 제한 속도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아, 이렇게 넓은 도로 70인 줄 알았는데, 아, 50이래요. 자, 제한 속도 50입니다.
50이면 어떻습니까? 50이면 불량자산 잘못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50인데 70 넘게, 78 정도 달리고 있었어요. 앞에 가는 차는 피해가네요. 앞에 가는 차는 가다가 이제 피했죠. 다시 쭉 요 옆차 브레이크 잡고 옆으로 피해서 갔습니다. 근데 나는 피하지 못하고, 예, 피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제한속도 70인 줄 알았는데 50이에요. 50이라서 50인데 못 피하고 밟았어요. 다시 한번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 있나요 없나요? 불박차 잘못 있다는 의견이 이제 많아지네요. 예, 앞에 차도 피해갔는데 왜 못 피해갔어? 불박차 잘못 있다는 의견이 44%, 잘못 없다는 의견이 56%입니다. 이번 사고는요, 아, 제한속도 50이면은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한 26m 정도면 멈출 수 있죠. 그리고 또 옆에 차로가 넓어서 비어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있어요. 멈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 일반적으로 가로등 없는 곳에 시커먼 것은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30m에서 보인대요. 근데 좀 시커멓지는 않죠. 시커멓지는 않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색깔이 좀 있죠. 예. 그러면 30m보다 좀 더 전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야 돼요. 피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백대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밤에 저렇게 넓은 길에 사람이 놓여있는 거랑 비슷한 거는 마찬가지죠. 사람 놓여있을 때, 골목길에 놓여있을 때 쭉 뻗은데 그럴 땐 60% 정도 보는데요. 저 넓은 길에 놓여있으면 사람 놓여있을 때 70%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검은 옷 입었으면 80% 이상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블박차의 잘못 한 30%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속도 50이기 때문에요. 아, 근데 이거 경찰에서 지금 접수 안 해주더라도 저 경파출소에서 아이 그거 지금 당장 확인해서 그래서 신고하세요. 본소, 네, 경찰서가 신고하세요. 지금 하실 필요 없고요. 22일까지 기다려도 돼요. 예. 왜냐면은 아 이게 증거가 있잖아요.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다만 경찰서에 전화로 아, 혹시 이 사건의 담당자 누굽니까? 해갖고 얘기를 해두세요. 예, 제 차도 그거 타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좀 다쳤거든요. 그래서 요거 22일 날 네, 센터에 점검 받으러 갈 때 그때 확인해서 차에 문제 있으면 그때 다시 접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네,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증거가 없으면은 가야 됩니다. 다른 데 다니다 다친 거 아니야? 다른 데 다니다 밑에 긁힌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의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실장.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계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해 1에서 3급 시 가입 금액 한도 내.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4-0070, 1644-007,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